아, 지금 저는 이곳 부산 동구 초랑동 산 63-6번지에 위치한 중앙공원 중원바다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온 것은요, 호국 보호를 정하여 제가 신문사에 기사를 취재해 보내려고 지금 이 현충타에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 영상 미디어 센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공부회에 과제물을 또 제출하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나라와 결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사나한 부산 출신 국군 경찰 애국 전문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1983년에 저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현재 육군 7,554명이 해군 365위, 공군 64위, 경찰 577위, 제일 학도 의용군 135위, 기타 665위의 위패가 저 둥그란 둠 안에 지금 현재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 경제적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호국 본의 날을 떠나서도 항상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분들을 항상 그 기리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팀장 하승수님, 그리고 팀원 권태출님, 임정우님, 장세민님, 이선희님, 오늘 토요일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그러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 수록 때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